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안신혜 온인주입니다. 최근 살충제 달걀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64개 농가에서 살충제가 무더기로 검출이 됐는데요. 이제는 거실에서 닭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웃지 못할 농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출범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투기 과열과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죠. 출범 직후에 바로 내놓은 6.1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한 달 보름여만에 파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과연 안정세를 찾아갈 것인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시장 추이 꼼꼼히 체크해보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방향성 탐색까지 체크해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실전 부동산 고고! 실전 부동산 고고, 앞으로 목요일부터 여러분들을 위해 부동산 알짜 정보 퍼레이드로 꾸려집니다. 함께 하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드림 부동산 투자 자문 김윤재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새롭게 출발하시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 부동산 투자 자문 김윤재 이사입니다. 오늘부터 처음으로 머니투데이 시청자분들 만나 뵙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알찬 부동산 정보들 엄선해서 여러분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알려드려야죠. 오늘 02-2077-6357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송 전, 방송 중, 방송 후 언제든지 연락받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부동산 알짜 정보 소개해드릴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근린상가입니다.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걸어서 10분, 경의중앙선 가좌역에서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2013년 1월 준공됐고 총 5층 중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근린상가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매매 금액은 1억 500만 원, 예상 임대 금액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 5000만 원인데요.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월세 시 45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이 알짜 정보는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상권이 확장되다 보니까 홍대나 연남동 상가까지 인접해 있어요. 입지 여건 그리고 개발호재 알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매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파리 대책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1층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면은 생활 밀착형 그 상가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를 가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주택이 아니고 이런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규제책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형 부동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입지역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본매물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성산동 같은 경우는 그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곳이죠. 업무탄과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곳입니다. 간선도로 이용이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타운의 발달이 가장 쉽게 될 수 있는 곳이 마포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매물 개별적인 입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6호선 망원 그 마포구청역과 또 가좌역과 한 도보 10분 거리에 역세권은 아닙니다만 바로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암 DMC라든가 홍대 상권이라든가 진출입이 굉장히 좀 편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역세권에서 좀 멀어진 것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서는 이 근린생활시설의 그 투자, 이 소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의
그 투자 선호도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주거 밀집 지역이라는 것이죠. 소규모 상가이기 때문에 주거 밀집 지역이라 장사가 잘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 밀집 지역에 유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상암 DMC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와 업무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상암 DMC와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잠재적으로 안정적인 수요가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홍대 그 상권과의 인접성이 뛰어납니다. 바로 연남동과 연희동과의 인접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향후에 상권 확장에 따른 수혜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입지권을 갖추고 있고요. 또한 그 서울 도심의 그 최대 대학타운이 확보가 되어 있는 곳이죠. 홍대나 연대, 이대, 서강대, 명지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대학타운이 밀집된 곳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그 입지 여건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좀 큰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인접 지역이 개발이 됨으로써 향후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래 가치 투자지로 가장 좋은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가재 을류타운입니다.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바로 인접하고 있는 곳이 성산시청 아파트입니다. 마포구의 가장 큰 재건축 사업지로 지금 되고 있는 성산시청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이 지역이 대규모의 그 아파트촌으로 탈바꿈이 되겠죠. 그리고 그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 성산동이야말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개발 가능성이 농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를 하셔서 매월 따박따박 월세를 받아 가시면서 그 개발 가능성에 의한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곳에 선점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알짜 부동산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개발 호재 뭐 이 밖에 더 기대해 볼 만한 매력 요소 있나요? 아, 네. 개발 호재. 그렇습니다.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면 매월 월세를 받으실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져가시면서 이런 개발 호재, 바로 홍대 상권의 확장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홍대 상권의 확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처음에 서교동 인근, 홍대 정문 앞에만 좀 그 형성이 되었던 2000년도에 홍대 상권이 지속적인 젠트리피케이션, 바로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그런 임차인들이 주변 저렴한 임대료를 찾아서 이주를 하게 되면서 그곳의 상권이 또 확장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일컫게 되는데요.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홍대 상권이 지속적으로 지금 팽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나 합정, 망원동 지역으로 상권이 급팽창을 했고요. 또한 연희동이나 연남동 지역까지도 상권이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산동 지역은 아직 상권이 확장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향후 홍대 상권 확장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가 홍대에서 신촌 그 합정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마포 디자인 출판문화지구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골목 곳곳에도 보시면 출판사 사옥이라든지 상업시설들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타운으로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층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이해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와 함께 상암동의 롯데 복합몰 사업 또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복합몰 사업이 완성이 되게 되면 이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이고 이런 상권 활성화에 의한 상권 확장 또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 가치가 굉장히 큰 그런 부동산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학타운 배우지여서 유동인구 꾸준히 있을 것 같고요. 롯데 복합몰 입지 예정도 있어서 호재도 있을 것 같은데 건물에 집중해서요. 상가는 주차 공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넉넉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 매물 이제 현재 사무실로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로 쓰시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그런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먼저 주차 공간이 굉장히 널널합니다. 진짜 두 대, 세 대 정도 주차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넉넉한 주차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또한 관리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소규모의 사무실들이 이런 관리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관리비는 15,000원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저렴한 관리비와 이런 넉넉한 주차 공간 때문에 임대, 공실 없이 꾸준히 임대가 이루어져 있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매물은 2013년도 1월 달에 이미 준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년 정도 꾸준히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부동산이었고요. 그 5층 중에 1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 글린 생활시설이 되겠고요. 8.17제곱미터의 대지 지분과 전용 면적이 23.4제곱미터, 약 7평 정도 해당이 되는 넉넉한 전용 공간을 갖추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자,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중간에 기둥이 없이 사각형의 그 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탕비실과 그리고 그 내부 화장실, 그리고 특히 이제 바닥에 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시설로 쓰시다가 주거 시설로 겸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을 또 갖추고 있는 부동산이 되겠고요. 때문에 현재 사무실로 임대가 되어서 공실 없이 꾸준히 임대가 되고 있는 그런 매물로, 그런 물건으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매물 현재 임대가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과 동시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시설 겸용까지 가능하네요. 역시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투자 포인트와 함께 가격 정보도 제시해 주시죠. 네, 본 매물 투자 포인트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포인트로는 확정된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임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인데요.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점,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수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 매물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주택에 중점을 두고 규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에게도 매우 유리한 부동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포인트로는요. 시세 대비해서 저렴한 분양가. 아무리 좋은 물건도 비싸면 소용없겠죠.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를 가지고 있다. 매매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마지막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정말 저렴합니다. 매매 금액이 1억 500만 원이고요. 현재 그 월세로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에 임대가 되어 있고요. 임대 기간도 약 1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넉넉한 임대 그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고수익의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투자 금액은 9,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출, 현재는 없습니다만 대출을 좀 활용을 하신다면 50%만 대출을 일으키더라도 5천만 원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4,500만 원으로 9.44%라는 높은 수익률이 확보가 되어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세 대비 저렴한 매매가가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어서 자세한 정보 화면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부동산 알짜 정보 포인트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걸어서 5분, 7호선 학동역에서는 걸어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8년 1월이 준공 예정인데요. 총 5층 중 3층에 위치해 있고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베란다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매 금액 3억 4천만 원, 예상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9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원입니다.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전세 시 5천만 원, 월세 시 1억 1천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강남에서도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우는 이 논현동으로 와봤습니다. 학동역, 언주역 두 가지 트리플, 두 가지죠. 네, 더블 역세권 매력까지 네.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상업 업무 지역 인접해 있어서 수요층 탄탄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번 역세권 매물인데요. 특히 이제 강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액 투자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9호선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언주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평은 사거리역이 되겠죠. 그리고 역세권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그 본 매물이 위치를 하고 있는 입지 여건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직주 근접성과 상권과의 접근성을
그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직주 군접성, 테헤란과 새롭게 조성이 되게 될 봉은사로하고 도보 한 15분 정도 거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완벽한 직주 군접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 직장인들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겠고요. 또한 강남역 상권이나 신사역 상권, 뭐 역삼역 상권이나 논현동 상권 이런 상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쪽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나 또 이런 상권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젊은 직장인들의 수요가 넘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만큼 수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지역이다라는 점으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논현동 일대를 한번 보시면 통계청 자료에도 보시면요. 20, 30대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특히 1, 2인 가구들이 많겠죠. 그만큼 소형주택의 수요층이 넘치는 곳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룸 다세대주택의 그 입지로서는 가장 좋은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 호재들도 상당히 많죠. 특히 국제교류 복합지구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됐죠. 한전부지를 그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지금 그 새롭게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에서 약 30개 그룹 계열사가 모두 이주를 합니다. 2020년도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상주 인구만도 약 7만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없던 수요 7만이 새로 창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그 파급 효과는 정말로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영동대로 지하 공간의 개발입니다. 자, 바로 지금 입주가 지금 있는 코엑스와 이 GBC 중간에 있는 영동대로 지하 공간을 개발을 한다라는 계획이죠. 지금까지 없었던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6개 노선이 이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상 1층에는 환승 14개 면에 환승 정류장을 또 만들게 됨으로써 버스와 그 광역철도가 만나게 되는 교통의 허브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그렇게 되면 사람이 약 63만 정도의 일 유동인구를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상업시설 또한 엄청나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이런 두 가지의 개발 호재만 가지고도 엄청난 인구의 유입 효과를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르네상스 호텔의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롯데호텔 롯데부지죠. 강남역 인근의 롯데부지 같은 경우도 대규모의 업무타운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임대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임대가 상승은 당연히 매매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충분한 차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그런 개발 호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굵직한 호재 많은데요. 건물 보니까 2개동으로 지어져요. 네, 2개동 29세대로 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편안함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그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에어컨이라든가 싱크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옵션으로 완벽하게 갖추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소형 주택의 수요층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주택으로 지어질 것입니다. 특히 본매물 같은 경우는 지하 1층과 지하 2층이 지하 주차장으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넉넉한 주차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와 함께 가격도 함께 정리해 주시죠. 네, 본 매물 완벽한 직주 근접성을 갖추고 있는 곳에 소액 투자 가능하다라는 투자 포인트를 갖추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소형 주택의 수요가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대규모의 개발 호재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충분한 가치 상승 가능하다라는 점 투자 포인트로 정리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격을 한번 설명드리면요. 총 매매가는 3억 4천만 원입니다. 전세 2억 9천에서 3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4천에서 5천 정도로 강남의 미래가치를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겠고요. 월세로 접근하신다면 보증금 3천만 원, 월 120만 원 정도 충분히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월세 수익형과 향후 차익형까지 두 마리 토끼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두 개 매물 좀 꽉 채워서 살펴봤는데요. 투자 유의점 있다면요? 네, 본 매물 같은 게 투자 유의점을 한번 보실 때 지금 부동산 대책 발표를 했기 때문에 투자를 좀 움츠릴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보셔서 좋은 입지 여건을 좀 상대적으로 입지 여건을 좀 더 강조를 해서 투자를 살펴보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주택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저희 전화번호 한번 고지해드릴게요. 02-2077-6357입니다. 보시다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김윤재 이사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